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북한산 비봉능선 코스입니다. 승가통제소를 출발하여 승가사, 사모바이, 비봉, 향로봉, 향림폭포를 지나 불광공원 지킴이터까지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6.1km, 이동시간은 4시간, 최고고도 564m, 난이도는 하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차로 어느정도 고도를 올린 후에 출발하는 코스로서 단시간에 능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어제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북한산으로 산행왔어요. 그런데 눈이 다 녹았네요. 같이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승가사 입구에서 하차했습니다. 승가사 입구에서 출발합니다. 초소 앞에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는 오부능선에서 출발하는 코스입니다. 능선까지 거리는 짧으나 그만큼 힘이 좀 듭니다. 이제는 MTB가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 못하나 봅니다. 제설차로 눈을 잘 치워놨네요. 숲 뒤로 당춘대 능선이 보이네요. 승가사 오르는 길은 솔숲길입니다. 길이 좀 가파롭습니다. 이렇게 두 번 쉬면서 가다 보면 승가사입니다. 이바위를 지나 조금만 더 오르면 두 번째 편한 길이 나옵니다. 문수봉과 보현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편하게 승가사까지 가보자고요. 사모바위도 보입니다. 이 길은 국위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승가사에 다 왔습니다. 승가사는 천년이 넘은 절입니다. 눈이 안 녹아 가파른 계단이 무척이나 미끄럽습니다. 저는 우회하여 절마당으로 오릅니다. 보현봉과 사자능선입니다.
리본까지 900m 남았네요. 길이 험하고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올라가 봅니다. 저기까지 오르면 능선입니다. 다음 포인트인 사모바이가 보이네요. 사모바이를 보러 대남문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모자를 닮았다 해서 사모바이입니다. 비봉 능선으로 가기 위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비봉은 정상에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서 비봉이라고 합니다. 길이 미끄러워 비봉은 우회합니다. 향로봉입니다. 비봉과 의상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비봉 정상에 진흥왕 순수비가 보입니다. 눈이 녹은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아갔나 봐요. 한파주의보에 바람까지 불어 많이 춥습니다. 눈꽃 보러 왔다가 바람만 실컷 맞고 산행합니다. 기자공원 지키미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향로봉도 우회합니다. 기자능선 가는 길입니다. 다음 포인트로 가기 위해 첫 번째 골짜기에서 좌측으로 하산합니다. 하산길이 아주 가파롭습니다. 길도 미끄러워 조심조심 하산합니다. 잣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피톤치드를 잠시 안아봅니다.
상림당 슬랩입니다. 이 방향에서 보니 향로봉이 향로를 닮았네요. 오늘의 마지막 나은 코스입니다. 체육시설이 보이면 다니러 왔습니다. 족두리봉입니다. 불광사 지붕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